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새우입니다. 한 남자가 꽃을 사려고 꽃 파는 아가씨에게 가서 오늘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데 왜 안 그러겠어요 하고 그 아가씨가 명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 말은 근심 걱정을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꽃 파는 아가씨는 비밀을 가르쳐 드리지요.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이 세상의 최악의 날이었지요.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나는 3일은 기다립니다. 그러면 대개는 해결이 되거든요. 하고 설명하였습니다. 3일을 기다려 봅시다. 확신을 갖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